자, 해리 17이었나요? 17 아니 10인데 23이었군요. 23 해설. 자,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운동하니라고 하고 싶으면 Do you exercise every day? Do you exercise every day? 주현아, 너 화요일 응? 화수 수업한다 했잖아. 그래. 안녕. 그렇게 표현한다면 exercise 뜻이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매일매일 운동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Yes, I do고요. 요건 대신은 하다시 대동사라 했어요. 뭐 대신 왔다? Yes, I 매일매일 운동한다라는 의미 대신 do를 쓸수 있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임스는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는 표현은? James doesn't clear the tables. 그래서 does not 줄여 써버리면 되겠죠. doesn't clear. 그러면 clear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치우다. 그렇죠. 얘는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다. clear water 한번 해보면 clear water. 그렇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면 여기에 doesn't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don't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doesn't, don't 뒤에는 꼭 하다시가 와줘야 된다는 거. Do you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듯이 됐습니까? 이처럼 영어에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를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로 쓸 수도 있고 비동사를 쓸 수도 있고 양념시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중1 때 배우는 거고요. 중3 때 되면 하나 더 배워요.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Early? S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현재 고쳐야 되겠네. 뭐 틀렸어요? practice랑 또 있어요? 딴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했네. 오케이. 자, s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의 뜻은 뭔데? 그렇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인데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로 바꾸란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don't get up early. 그렇죠. early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보다 두 가지 얘기해봐. 뭐뭐를 보다 테이크아웃 로켓이랑 예. 좀 이따 다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Library after school. 선생님, 이런 표시는 제일 먼저 이런 표시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은행읽기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찾는 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찾고요. 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언제, 어디, 누구,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뭐, 무엇?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거,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간 거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우리말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뭐 이런 거뭐 어떤 경우예요? 한번 읽어볼까? 잠깐 다 쓰고 나서 읽어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The boy. The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해서 윤석이 뒤로 갔네요. 어떤 boy in the room에 있는 boy가 is my brother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흰 거죠. 됐습니까? He is my brother 하고 있는 거고요.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형이에요. 뭐 남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은 우리만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깡코. 그걸 찾아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끈을 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간다네요. 그리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고요? 이거는 언제. 언제죠?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간답니다. 아 근데 he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그렇죠. He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그러니까 we일 때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는데 he, she, it을 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한다? 3인칭 단수라고 하죠. 제3의 인물이 하나가 뭔가를 한다 할 때는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다라는 의미의 go를 썼는데 이거는 do가 들어간 형태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다음 그 하나씩 속에 does가 들어가는 규칙도 자 일단 기본 규칙은 방문하다 visit. 근데 여기에 그녀가 방문한다 하고 싶으면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규칙이에요. 됐습니까? 1번 규칙이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로 끝나면 sees, she, she 소리로 끝나면 ESO인 경우하고 플러스 글자 O로 끝난 경우 ES 한다는 거. 그래서 뭐 그가 손을 씻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He washes his hands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washes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규칙. 자, S 붙이는 규칙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걸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 다양하게 돼요. 세 번째 규칙은 Y의 규칙인데 Y 앞에 A, E, I, O, U가 있는 경우에 플러스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으로서는 Play인데 만약에 그것이 Play 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 A, E, I, O, U를 A, E, I, O, U라고도 하고 영어의 모음 글자예요. E, O, U 뒤에 Y면 그냥 S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A, E, O, U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가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Y를 I로 고쳐준 다음에 E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ave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Have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여기다가 Have's 하지 않고 Has로 이런 규칙들 중학교 1학년 때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는 거 만나보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 이러면서 시험 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해리가 풀었는 거 보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시간표야 시간표. 됐습니까? 일요일날 하는 일을 쭉 해놨고 당연히 이제 일과표니까 몇 시에는 뭐 한다라는 거 타임이 쭉 써있지? 그쵸? 그 다음에 액티비티 하면 활동이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기하는 거야. 뭐, have breakfast, read books, have lunch, ride a bike, have dinner, watch TV. 그 다음 고투베드 언제 하는지를 안 써있네. 뭐, watch TV 하다가 뭐 10시까지 watch TV니까 그 다음에 자러 가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갖고 보기가 Jenny has breakfast at 8 AM 해놨어. 8 AM 있고 여기 have breakfast인데 제니는 안 만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have를 has로 바꿔서 써먹고 있지. 제니가 아침 먹습니다 8시.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at 10:30라고 돼있어. 그치? 그럼 10시 30분에니까 10시 30분은 여기 있네 이거. 그쵸? 그럼 이제 제니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니가 이 행동 하니까 제니 그 다음 뭐라 하면 돼? 제니 그렇죠. reads books at 10: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at 3:30잖아. 그렇죠? at 3:30이면 어딜 보면 된다? 여기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되겠다? 제니 귀찮아 선생님 땡땡 아니 진짜 제니 그 다음에 rides a bike
3:30 3시 30분 자전거 타고 있겠네. 3시부터 4시까지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after dinner잖아, 그치? After dinner. 그러면 요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 After dinner의 뜻이 뭐겠어? 식사 후에 이 뜻이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6시에 저녁 식사하고, 아, 이거 얘기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답은 뭐겠다? Jenny. What is, ES 해줘야 되죠. 스즈 취 소리니까. What is TV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TV 시청한다. 됐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를 풀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미리 보기가 되었나요? 네.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돼요. 여기 I가 왜 들어갑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제니 와치가 어디 있습니까? 되게 똑바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 했고요. 25 해설해서 보내주세요. 아직 안 보낸 것 같던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